왼손잡이, 왼손잡이를 상대하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강의를 했었는데 또 특별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부산 팀 BL 복싱에서 우리 이기백 선수와 함께 많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자, 오른손 잡이끼리는 보통 네. 자, 잽을 보통 맞출 때 어떻게 돌죠? 돌아보세요. 자, 네, 그렇죠. 이쪽으로 방향을 네. 봅니다. 이쪽 도는 이유가 왜겠어요? 카운터에 안 맞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쪽으로 돌았을 경우에 오른쪽에 돌 때 때릴 수가 없어요, 서로. 네, 네. 그럼 상대 아... 복싱 상대를 맞추는 복싱 맞추는 복싱인데 맞춰 이기는데 이렇게 돌면 이상한 복싱이 나오겠죠. 네. 서로 이상해지니까. 네. 자, 반대로 갈게요. 자, 빼. 상대가 짝 빼. 상대가 짝 빼. 상대가 지금 여기가 사우스포고 여기가 네. 오수독순도예요. 네. 자, 상대방이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맞죠? 그러면 뒷손이 맞아요. 맞죠. 근데 상대가 키가 크면 안 맞아요, 그러면. 네. 그럴 때 자, 뒷손 치고 이게 이 발자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아, 뒷발이 같이 그렇죠.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 봅시다. 안 맞아요. 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쭉쭉 이게 이 발자이. 오. 아, 이거 약간 박형우가 잘하는 거 그런 뒷발이. 그러니까 뒷. 예. 자, 악세포도 잘하고. 거지로. 굳이 뒷발. 복싱이란 게 원, 투고 이 자세가 복싱이 아니에요. 아, 그렇죠. 이걸로 안 맞는데 맞추는 게 복싱이거든요. 네. 그런 쪽으로. 네. 그러면 여기서 안 맞았다. 그러면 이 발까지 같이 나가요. 계속. 이 발까지. 그 아예 그냥 스텝이 한 발 더 나가버리죠. 그렇죠. 이 스텝이 한 번 나가는 거예요. 스위치, 스위치. 그래서 스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가 키가 54kg 성생할 때, 54kg, 57kg 뜰 때 상대방 키들이 아마추어들이 빼짝 돌아서 그렇죠. 175, 빼짝 돌아서 177. 그렇잖아요. 여기 부산입니다. 네. 177인데 네. 저는 166. 10cm 차이 맞추려면 상대방이 저기 있는데 이걸로는 이 손이 안 맞으면 이 손 다 맞는 거예요. 아... 그럼 어떻게든 맞춰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짝패로 보세요. 아... 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짝패들이 할 때는 무조건 한 발로 만들 때는 이 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여기서 쳤을 때 이 발까지 맞춰야 돼요. 아... 스위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자, 자, 보세요. 상대방 키가 큰 상대라고. 아, 네. 와, 이거 진짜 꿀팁인데 나 이거 몰랐는데. 지금 가볍게 나가다 보니까 네. 세게는 못했는데 네. 이런 방식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왼손잡이 상대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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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나 수술을 나가 보면 네. 이게 많고 네. 한 개 더 있다면 한 개 더 있다. 자, 왼손잡이예요. 네. 자, 보통 아까 전에 오른손 잡이 할 때는 제가 왼쪽으로 돌았어요. 네. 왜 도는 이유가 뭐냐면 오른손 돌아야 되니까 계속 네. 도니까 네. 이건 반대로 해요. 이로 돌면 안 돼요. 아. 왜? 상대방 훅이 있어. 훅이. 네. 훅이. 자, 이로 돌면 훅이 걸려요. 이거. 걸릴 수밖에 없어요. 자, 반대로 근데 실제로 잽 맞추기 해볼게요. 잽 맞추기 반대로 왼손 잡이 오른손 잡이로 잽 맞추기 실제로 잽 맞추기 해볼게요. 네. 이로 돌면 이게 맞아야 돼요. 아. 다시 한 번. 자. 이게 맞아요. 일로 돌면. 아, 이거에 맞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일로 돌면 단점이 뭐냐면, 다시 한 번. 돌았을 때, 백가리. 아. 단점이 너무 안 돼요. 그럼 반대로 돈다. 반대로 돈다. 그럼 돌 수가 없잖아요. 일단 그런 식으로. 네. 그럼 뭐, 뒷손만 보면 돼. 이 손만. 아, 그 손 카운터만 피하면 된다. 그렇죠. 이 손만 보면 돼요. 자, 일로 돌았을 경우에는 서로 돌기 때문에 이 손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뒷손을 보고, 쑥빵. 자. 아, 자. 내가 할게. 이거. 아, 그것만 뒷손만 보면 되니까 딴 거 볼 필요 없으니까. 아, 왼손잡이를 상대로 할 때. 그렇죠. 오른손잡이들이 항상 뒷손만 보면 돼요. 쑥. 쑥빵. 어, 다시 한번 보여 주시죠. 자. 쑥빵. 그렇지. 어. 쑥빵. 그리고 배로도 들어와요. 자. 배로. 배까지. 쑥빵. 그렇죠. 배까지. 어. 그래서 항상 일로 돌아야 돼요. 초보자들이 무조건 일로 돌아요. 짝배이든 오른배이든 무조건 짝배이든 오른배이든 사우스포든 자 이걸 뭐 번역을 하자면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그렇죠. 네, 이렇게 네. 번역을 할 수 있어요. 무조건 일로 돌기 때문에 네. 일로 도니까 일로 돌면 안 돼요. 일로 돌면 상대방 단점이 너무 많아요. 항상 이쪽 방향으로 돈다기보다는 스텝을 계속 일로 가는 거죠. 그냥 쭉 일로 돌면 안 돼요. 일로 돌면 또 걸려요. 일로 돌면 다시 이 손만 계속 가야 돼. 이 손만 뒷손만 계속 보는 거예요. 아, 이거 돌면서 단점이 이것만 보면 되죠 이제. 네. 그러니까 뒷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력도 빠질 필요 없고 그냥 보다가 쭉 보다가 쭉 뒷손 보다가 쭉 보다가 뒷손만 빠지면서 그렇죠. 한쪽만 자. 네. 자, 일로 자. 도는 게 아닙니다. 일로 어. 도는 게 아니라 저 오른손 쪽으로. 어, 그러니까 오른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러다 앞선만 본다는 거. 앞선 계속 치는 거야. 왜 치냐? 네. 치는 순간 이렇게 보면 배가 열려요. 쭉쭉쭉 네. 배가 열려요. 배가 열려요. 그 다음에 뒤쪽 나와도 그러면 뒤쪽 나와도 쑥
빵. 계속. 이야, 기가 막히는 꿀팁이 지금 두 개가 나왔습니다. 네. 첫 번째가 그 뭐였죠? 첫 번째가 그냥 스위치 계속 달아서 거리를 좁혀버리는 거. 그래가지고 맞추는 거. 첫 번째부터 빨리 가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네. 걸을 때 이거랑 똑같은 거고 쉬고 네. 한 번 더 나갈 때 그렇죠. 스위치로 바꿔버리는 거. 쉬고 하면서 쭉. 마지막에는 그러면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됩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네. 솔직히 스위치로 바뀌어버렸잖아요. 그거는 아마추어랑 프로랑 방금 틀릴 거예요. 네. 아마추어 룰로 때는 제 같은 경우에는 네. 자 여기서 쭉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맞았어요. 네. 그래서 때리고 치다가 상대방이 길었었잖아요. 네. 괜찮아. 아, 그랬지. 그랬지. 점수 났으니까. 네, 네. 포인트 땄으니까. 와, 지금 스텝 한 발 더 나가서 때리는 거와, 그 다음에 이제 돌 때, 뒷손만 보일 수 있게끔, 돌다가 갑자기 습방 딱 하는 거. 예. 그 마지막 한 번 보여주시죠. 습방. 습방. 예. 습방. 예. 돌다가 습방 하는 거. 예. 와, 이거 보세요. 다시. 자, 전신이 나가네. 앞손 싸움 해주다 뒷손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앞손을 계속 견제해줘야 돼요. 근데 이건 다 왼손잡이들이 왜 잘하냐면 아마추어 애들이 왼손잡이들 되게 잘하는 사람인데 거의 왼손잡이가 많잖아요. 잘해요. 그렇죠. 포소독스보다 네, 네. 왼손잡이들이 훨씬 이렇게 오른손잡이들이랑 상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유리하죠. 훨씬 저희보다 이걸 능률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선배님 말씀하신 거는 센스 이런 거 어떻게 보면 경험이 많다 보면 이런 식으로 센스적인 부분인데 초보자들이 바로 이렇게 바로 해봐라 해봤자 안 되고 예, 이제 좀 하다가 충분히 스텝이 자유자재로 계속 움직이는 게 가능해지면 이제 빵빵 이런 식으로 또 변칙으로 예. 스텝을 활용해라 변칙이죠. 변칙이 없으면 왼손잡이들이 이제 쉽게 이기가 어려워요. 왼손잡이들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맞아요. 왼손잡이들이 너무 잘해요. 예. 저희는 오른손잡이잖아요. 예. 동건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키가 작잖아요. 예. 그럼 전국 때 잘하는 사람은 전부 왼손잡이에요. 그럼 저희는 오른잡이니까 키도 작고 같은 거라고는 팀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또 아마추어는 세게 때린다고 뭐 1점 더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포인트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룰이 많이 바뀌었어요. 3분 3회전으로 헤딩을 느끼지 않고 그러니까 점타를, 다운도 많이 나오고 예, 점타를 많이 꼽아야만이 점수를 많이 받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 그때 같은 경우는 이런 이것도 1점이에요. 지금 내 3점 한번 내볼게요. 또 1, 2, 3 3점이에요. 3점이에요. 네 진짜. 그러면 우리 같이 들어가는 입장에서 계속 맞춰봐. 계속 빠지면 1점. 자 1점. 그러면 어떻게 10대 막 들어가서 11대 때려야 돼. 11대 때려야 돼 계속. 그러니까 그때 복싱은 제가 엄청 힘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10바퀴 때려서 공장에서 12바퀴 13바퀴 뛰어야 되고 더 체력이 좋아야 되고 더 빨라야 그렇죠. 되고 그러니까 진짜 조건 그 극복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참 좋은 방식으로 돼 있지만 몸이 네. 잃고 자 박수. 와 야, 최고였습니다. 와 네, 야 어땠어요 여러분들 진짜 최고였죠. 네. 야 우리 실전 가야동 팀 BL 선수와 우리 오동 네. 선수 우리 지금은 은퇴했지만 둘 다 네. 관장님이 또 국가대표 출신 그러니까 관장님이 또 국가대표 출신이거든요. 네. 유아진 관장님. 네. 야 일단은 여기는 부산 BL 복싱이었고 나중에 저희가 뭐 아무튼 이거 다 정리해가지고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케이.